야생마에서 로맨틱한 남자, 꽃을 든 남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오늘입니다. 오늘 정오 12시에 첫 정규 앨범을 발표하자마자 천태만상을 찾아온 반가운 손님 가수 신승태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수 야생마 신승태 왔습니다. 예, 아유, 기다리고 계시는 천상 여러분들 위해서 요 카메라 보시면서 활짝 인사해 주세요. 여러분 오랜만에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천상 여러분들 잘 계셨죠? 신승태 왔어요. 사랑해요. 아니 진짜 딱 3시간 전이네요. 오늘 낮 12시에 첫 정규 앨범이 음원 사이트에 네. 공개가 됐는데 요거 앨범 제목이 뭔가요? 아, 그대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왔습니다. 여러분. 그대라는 꽃. For you. 아니, 첫 방송, 첫 라이브가 그럼 윤수연의 이 천태만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아우, 지금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윤수연 씨가 불러줘가지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제 첫 라이브를. 영광입니다. 네. 첫 스타트. 네. 좋습니다. 그렇죠? 첫 스타트. 네. 제가 또 이제 인연이 있잖아요. 우리 천태만상과 이런 또 인연이 있는 곳에 와 가지고 참 뜻깊습니다. 오늘 첫 이제 노래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네, 토요일의 남자에서 차트도 꾸며 주시고. 예, 여러분들. 막 그런 어떤 또 가족 아니겠습니까? 가족이죠. 네, 그래서 이제 듣는 귀가 있는 우리 천상이 여러분들 믿고 딱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좀 평가해 주세요. 잘 되겠다, 안 되겠다. 응원 많이 해 주십시오. 무조건 잘 되겠다고 생각해 주세요. 첫 정규 앨범이에요? 네. 요거 정규, 저도 뭐 정규 내면서 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많으니까 또 양도 많고 맞아요. 더 좀 신중을 기해서 이제 발표를 하신 건데 어떤 마음이었을지도 궁금해요. 저는 뭐 힘들었다기보다 약간 계속 아쉽더라고요. 그렇죠. 계속 하고 싶죠. 하고 다시 녹음하고 싶고 또 들어보면 나중에 다시 녹음. 근데 그게 안 되잖아요. 솔직히 여건이 그쵸. 안 되잖아. 근데 또 한 곡이 아니니까 예. 여러 곡인데 이걸 들어보면 이것도 아쉽고 다시 다음 곡 녹음했는데 그 전께 또 이상하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데 근데 뭐 그냥 제 생각보다 이제 주위에 반응을 듣고 이 정도면 됐으니까 이제 더 이상 욕심부리지 마라. 더 한다고 더 좋게 안 나올 것 같다. 욕심이 좀 완벽주의자 성향이 있으신가 봐요. 그렇죠? 또 그렇지 또? 않은데 또 이거는 또 다르잖아요. 그만큼. 첫 정규니까 자꾸 이제 쏟게 되고 그랬어요. 몇 곡 들어있나요 총? 8곡 들어있습니다. 앨범 발매 전에 저는 이제 그 SNS를 통해서 홍보 티저를 봤어요. 웃으면서 예쁜 이 꽃다발을 들고 있는 사진이었는데 맞아요. 로맨틱하단 말이죠. 맞아. 원래 이런 스타일이신가요? 저 아니라고 사람들이 다 보고 이거 누구냐면서 친구들이 좀 어색했나요? 너무 그럼. 어색했죠. 그래요? 원래는 그러면 약간 그런 꽃 선물이라든지 이런 로맨틱한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 로맨틱이 굉장히 거리가 먼 스타일이고 그럼 뭐 무뚝뚝하게 약간 무뚝뚝은 아닌데 꽃보다도 약간 먹는 거를 선물하는 스타일이죠. 먹는 걸 주면서 그럼 따뜻하게 먹어 맛있게 먹자 뭐 이런 스타일이에요? 아니 같이 먹자 사주는 스타일 전 밥을 그럼? 사주는 스타일. 잘 어울렸어요. 꽃 이렇게 그래요? 들고 그냥 활짝 웃고 계시고 좀 유망했어요. 사실. 치아 8개 딱 보이시면서 8개 보였어요? 네, 네. 아 좋아 보였는데 이게 노래 제목도 네. 그렇단 말이죠. 그대라는 꽃. 네. 그게 이제 그 주제를 담은 사진이잖아요. 맞아요. 좀 궁금합니다 이 노래. 그대라는 꽃. 좀 소개 좀 해주세요. 그대라는 꽃. 는요 이제 뭐 그냥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 어르신들이 들으셨을 때 약간 또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렇게 외롭고 고단한 인생을 이제 인생길을 걸어왔는데 참 뭐 안 좋은 일도 많고 힘든 일도 많았지만 좋은 일도 많았다. 다시 한번 내가 피어나겠다. 그대라는 꽃. 다시 한번 여러분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대라는 꽃은 이런 내용이에요. 좀 분위기 있어졌네요. 노래 따라간다고 그러나요? 좀 약간 촉촉해지고 더 로맨틱해지셨어요. 불러야 되잖아요. 그 노래. 그래서 제가 지금 약간 좀 깔고 있습니다. 감정 잡으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저희 이 노래 첫 라이브입니다. 그대라는 꽃. 이 라이브 그러면은 좀 감상할 수 있을까요? 불러보겠습니다. 네. 왜요? 왜요? 힘이 들어요 노래가. 어렵고 이런 게 아니라 노래가 밥을 안 먹으면 못하겠어. 그렇죠. 막 배심이 굉장히 요하는 오늘은 노래. 점심 좀 든든하게 드셨어요? 든든하게 못 먹고 얘가 좀 뭐? 주워 먹었습니다. 주워 먹었어요? 주워 먹었어요? 편의점에서 주워. 편의점도 요즘 잘 나와가지고요. 저는 뭐 맨날 일상입니다. 이거 든든하게 먹을 수 있어요. 삼각김밥 든든하게 드신 신승태 씨의 정말 첫 라이브입니다. 그대라는 꽃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 노래 들으시면서요. 곡에 대한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세요. 자, 그대라는 꽃 라이브 들을게요.
있을까 뒤돌아 서보니 지나온 청춘이 보이네. 기쁨과 슬픔의 만남과 이별에 울고 웃었던 인생길 굽어진 오솔길도 비탈진 언덕길도 걸음걸음마다 꿈을 꾸던 그대여 말없이 흐르는 강물 속에 근심 걱정 미련 없이 후를 벗어 던지고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다시 한 번 새롭게 피어나리 그대라는 꽃 그저 앞만 보고 걷고 또 걸었던 외롭고 고단한 이 길에 평생의 친구와 인생의 노래를 만난 건 행운이었네. 비 내리는 여름날도 얼어붙은 겨울날도 우릴 피워내는 시간이라 나는 믿네. 강물 속에 근심 걱정 미련 없이 물을 벗어 던지고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다시 한 번 새롭게 피어나리 그대라는 꽃 말없이 흐르는 강물처럼 속절없이 야속 세월은 흘러가도 끝없이 돌고 도는 계절처럼 영원토록 찬란히 피어나리 그대라는 부르고 나서 한결 좀 헬스케 치셨는데 0.5kg 정도 빠질 것 같습니다.
대단합니다. 정말요. 예. 물 좀 드시고 좀 이렇게 차분하게 이렇게 좀 가라앉히실 동안 소개해드릴게요. 장문창님께서 가사가 예뻐요. 또 황만웅님께서는 신승태님 신곡 냈다고 이 친정 찾아온 느낌이네요. 맞아요. 승승장구하시고 대박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해주셨고 노래처럼요. 이 환해졌다고 하시는 분들 많아요. 스튜디오가 아주 환합니다. 이영애님께서 그대라는 꽃 이 노래 응원할게요. 노래가 참 좋네요. 아자아자 파이팅! 해주셨고 김창수님 소개해주세요. 가사 좋고 목소리 좋고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좋아요. 대박 갑니다. 승태님 홍보 많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네. 홍보 많이 해주세요. 6041님은요. 네. 노래만 하면 야생마가 되는 신승태 씨 싱싱밴드의 멋진 야생마 늘 응원해요. 그대라는 꽃이 멋지게 피어나네요. 감사합니다. 강민재님도 소개해 주세요. 와 진짜 동굴 속에서 노래 부르시는 것 같아요. 여기 좀 빵빵해 넣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감독님. 네. 요즘 몸도 마음도 지쳐 있는데 승태님 노래 덕분에 다시 뛸 수 있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진짜요. 이런 말씀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가수들은 맞아요. 지쳐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노래 듣고 힘이 나요. 이런 게 그쵸. 그리고 위로가 참 됩니다. 맞아.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게 참 가수들이 좋잖아요. 그죠. 네. 센스 좋죠. 그리고 또 이렇게 친숙하면서 뭔가 싹 더 배워드는 게 그 원곡이 이제 맞아요. 그 미소라 히바리 씨의 흐르는 강물 처럼 그거 리메이크 곡입니다. 리메이크 곡으로 더 네. 어떻게 보면은 이 멋지게 화려하게 막 뭐라 그럴까요? 신승태 씨 그 목소리랑 잘 이렇게 절묘하게 이제 매칭이 돼가지고 뭐가 이렇게 됐나요? 절묘하게 매칭이 돼가지고 아주 강렬하게 다 배워드네요. 감사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아유 좀 허기지시겠어. 그쵸? 노력이 얼른 끝나고 대단하네요. 가서 네 고기 먹어야겠어. 그러니까요. 아 이제 반응 보시니까 기분 어떠세요? 지금 딱 공개했단 말이죠. 맞아요. 가사가 좋다고 해주. 이 가사를 제가 조금 참여했습니다. 네. 그 야생화. 네. 야생화 작사하신 그 김지향 작사가님 있어요. 네. 같이 함께 이제 조금 제가 참여해서 써봤어요. 그렇군요. 네. 아니 참 가사 하나하나가 더 와닿아서 더 감정이 담기시는 건가요, 그럼? 그런 것도 있죠. 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썼으니까. 그러니까요. 예, 예, 예. 이 녹음 얼마나 걸렸어요? 좀 녹음요? 예, 그래도 계속 좀 공들여서 그래도 작업하셨을 테니까. 녹음은 빨리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그래. 아까랑 얘기가 좀 다르네요. 아 근데 이제 하고 다시 하고를 했죠. 아 다시 하고. 예, 일단 한 번 할 때는 뭐 한 시간 정도 걸리는데. 아, 한 번 하고 한 시간 하고 다음에 또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들어보고 이제 또 다시 해보고 이런 스타일이죠 제가. 그렇군요. 아 참 곱습니다. 여러분 꼭요 지금 음원 사이트에서 다 들어볼 수 네, 있는 거죠? 네, 들을 수 있어요. 들으실 수 있고 또 이거를 또 우리 저기. 그 뭐지 뮤직비디오가 네. 있습니다. 뮤직비디오 얘기도 네. 좀 슥 드려볼게요. 여기 맞아요. 저희 고두심 씨가 출연하셨다고요? 고두심 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제가 이제 전화 또. 제가 저기 뭐지 트롯 전국체전이라는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네, 심사위원으로 네. 계셔가지고 그때 이제 인연이 돼서 제가 알고 있었는데 예. 그냥 무릎 쓰고 전화했죠 선생님. 아 선생님 본인 네. 직접 한번만 어떻게 한번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어떻게 예. 그 선생님이 조금에는 처음에는 한 번도 안 해봐서 뮤직비디오 같은 걸 어떻게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제가 노래를 보내드렸어요. 네. 선생님이 녹음을 이렇게 됐는데 이거 한번 들어보시고 그러니까 예. 노래를 들으시더니 금방 또 이제 문자가 오셨어요. 좋다. 한번 해볼게 이러면서 노래가 너무 좋아서 한번 내가 해볼게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선뜻. 그러니까 그대라는 꽃 이 노래만 딱 들어보시고 결정을 하셨다는 맞아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노래가 좋다는 걸 증명하는 셈인 거죠. 선생님 그러니까요. 네. 이렇게 계속 얘기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그렇죠. 또 고두심 그 배우님의 뮤직비디오 그것도 이렇게 그대라는 꽃 뮤직비디오도 맞아요. 지금 너튜브 통해서 볼 네, 수가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바로 떴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 많이 또 봐주시고. 네. 눈물 나요. 아주. 좀 슬픈 스토리겠지요. 그렇죠. 어머니의 어떤 이제 일생 여자의 일생을 촥 이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여자의 일생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제 제가 꼭 이 장면을 해달라. 어떤 장면? 마지막에 그대라는 꽃 하면서 끝나는데 노래가 고딤 선생님이 이렇게 화면에 클로즈업 되면서 이렇게 웃고 있는 어떤 이런 장면을 좀 끝내달라. 꽃이랑 합성이 된다든지. 아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아 그냥. 얼굴 자체가 우리 고진 선생님 꽃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예. 줌인 되면서 예, 이렇게 예, 마무리.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봐주시고 저도 바로 마치자마자 보겠습니다. 예, 봐주세요. 자, 그리고요 저희 천상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아주 꽃 같은 네. 이 밸런스 게임 보내주셨거든요. 밸런스 게임. 자, 궁금합니다. 둘 네. 중에 더 마음이 가는 쪽을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자, 선택한 이유도. 얘기 쓱 해주세요. 뭐 이런 거 선택 장애 있어요? 너무 있어요. 아, 선택하는 게 힘들은가요? 네, 장애가 심합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예, 예. 최동수님께서는요. 비 오는 날 응?
김치 부침개와 막걸리. 응? 그리고 제육볶음과 소주. 아, 어떡해. 아, 어떡해. 어떡하면 좋습니까? 자, 그 고민하시는 동안 자, 세 분에게 이거 소개된 분들 가운데 세 분에게는 화장품 세트 드리겠습니다. 아. 자, 당첨자 명단 홈페이지 선곡표 하단에 올려 놓을 테니까요. 예, 귀 기울여 봐 주시고 네. 들어 주시고. 자, 결정됐습니까? 예. 김치 부침개와 막걸리. 참 어려웠어요, 이거는. 왜냐면 제가 술을 못 마셔요. 그래도 뭐 좀 하시는 몇 잔? 조금만인데 소주는 진짜 못 마시겠어. 이 소주 맛이 왜 맛있는지 전 몰라요. 그거를. 아직 인생을 몰라. 너무 맛없어 막. 그래. 소주 깼어. 이거 왜 먹는 거야? 벌칙인데 이런 마음이에요. 근데 이제 막걸리는 그래도 조금 맛이 있잖아요. 달달하니까. 달달하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김치부침개도 좋아하는데 제육볶음을 제가 진짜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섞어놔가지고 너무 힘드네. 그렇지만 그래도 소주는 못 먹겠다. 네, 그래도 소주는 못 먹겠다. 김치부침개야. 맥결리. 네. 이명민님은 신승태님 여름 휴가 계획 세우셨나요? 안 세우셨다면 계곡 파냐? 바다 파냐? 이것도 어렵네. 저 바다파. 바다파. 예. 아, 또 속초가 고향이시니까. 그렇죠. 완전 바다파입니다. 속초가 고향이니까 바다파. 뭐 좀 질릴만도 한데 바다가 그래도. 질리지 않죠. 아, 그래요. 바다는 질릴 일이 없잖아요. 오늘 바다 다르고 내일 바다 달라요. 항상. 왜냐면 파도가 매일매일 다르니까. 예. 느낌 있네요, 그것도. 예. 인생과 좀 결부가 되네요. 굉장히 결부시죠. 김혜정님께서는 예. 혼자 뷔페 가기, 혼자 놀이동산 가기. 자, 혼자 하기 그 지금 최고 레벨이에요. 이거 어렵다. 둘 중에 뭐가 나을까요? 혼자 뷔페 가기. 그치, 먹는 거는. 네, 그쵸. 할 수 있죠. 놀이동산 혼자 가가지고 재미없잖아요. 저 혼자 가봤어요? 예. 아니, 저는 놀이동산 혼자 이렇게 가도 즐겁더라고요. 왜냐면 혼자 이제 여행을 가가지고 유니버셜 거기 가갖고 오전에 갔어요? 오전에 그 애기들 기다릴 때 저도 같이 기다리면서 출입문 열리자마자 막 달려가지고 혼자 가가지고 해리포터 타고 막 이랬죠. 대단하다 근데. 대단해요. 근데 외국에 가가지고는 그럴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강수민님께서 요거 네. 애인이 옆에 있는데 네. 요거 깻잎 논쟁이라고 하죠. 맞아요. 애인 옆에 있는데 애인의 친구가 깻잎을 떼어달라고 하면은 떼어준다 모른 척한다. 어떻게 해요? 떼어주실 거예요? 떼어주죠. 근데 그걸 모른 척할 일 아니죠. 떼어달라 그랬는데 모른 척하고 딴 데 보고 이렇게 있을 일은 사실 아니잖아요. 떼어달라고 하면 떼어줘야 떼어줘요. 되는데. 오케이. 이렇게 떼어주면 되지. 그렇지. 근데 그거를 가지고 뭔가 그 애인이 화를 낸다. 그거는 진짜 속 좁지. 넓은 마음에 역시 바다에 사셔서 그런가 보다. 그래요? 나 근데 그런 걸로 화내면 좀 싸울 것 같아. 어때요? 그런 거 화날 것 같아요? 나는 하나도 안 날 것 같아. 귀엽지. 아이고 귀엽네. 이런 거 가지고서도 질투를 내고 그러네. 이런 거를 귀엽게 봐주고. 바다에 사셔서 마음이 넓으셔. 그래서 준비한 다음 곡. 자, 어떤 곡 준비되어 있죠? 바로 노래를 바로 해야 되거든요. 예. 네, 속초항 뱃머리라는 곡 이번에 앨범에 수록돼 있습니다. 그게 또 특별한 의미가 있잖아요. 제가 또 쓰고 네, 직접 작사 작곡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타이틀곡도 중요하지만 이게 잘 돼야 돼요. 우리가 또 그렇죠. 실현료가 있지만 저작권료가 더 세잖아요. 아까는 또 이래 리메이크 곡이기 때문에 예. 작곡 수입은 적어지만 맞아. 이게 잘 돼야 돼. 요게 또 그 운영하시는 부모님께서 운영하시는 가게 이름이에요. 또 간판 이름이기도 하고. 상호입니다. 요 정도는 말씀 제목이니까. 이게 이제 속창 뱃머리라는 곡을 이제 속초에서 제가 또 나고 자랐고 그래서 속초를 약간 겨냥했습니다. 그래서 네. 속초에서 많이 틀어지길 바라면서 속초 시장님 이걸 듣고 계신다면 제발 부탁드립니다. 속초항 뱃머리. 네, 요 노래 라이브 띄워주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함께 감상평 보내주십시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 보내주십시오. 벌써부터 남다르네요. 대포도 나오죠. 요런 거야. 속초항 뱃머리에서 설악산 단풍잎이 붉기가 명원이면 해당화 진달래가 피고 지니 얼마인가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가고 몇 해가 흘렀건만 돌아온단 그 약속을 당신은 잊었나요? 아 바라봅니다.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속초항 뱃머리입니다. 하! 다같이 속초항 속초항. 자 한번 더 뱃머리. 셋 넷 뱃머리. 뱃머리에서 행여나 꿈에 볼까 단잠을 정해봐도 그대 얼굴 떠올라서 이 한밤을 지샙니다. 하루 가고 한 달 가고 몇 해가 흘렀건만 돌아온단 그 약속을 당신은 잊었나요? 아 바라봅니다.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 돌아온단 그 약속을 당신은 잊었나요? 아 바라봅니다. 저 바다만 바라봅니다. 속초항 뱃머리에서 오, 감사합니다. 속초. 잘한다 윤수연 잘한다. 속초항 뱀머 그냥 휙 말아 돌려버리네요. 너무 좋잖아요. 속초항 뱀머리 아 마지막에 뱀머리 위에 지금 있는 느낌이 들었어요. 예, 예. 속초항 뱀머리에서 저 바다만 바라보면 당신을 기다린다. 사실 이게요. 예. 제 쓰면서 약간 사랑 노래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참 슬픈 좀 사연이 있어요. 왜냐면 이게 저희 예. 어릴 때 저희 동네에 이제 동상도 있어요. 예, 예. 그 또리 아빠 동상이라고 동상이 있는데 그 이제 배를 나가셔가지고 아유. 못 돌아오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아유. 옛날 속초에 지금처럼 큰 배 이런 게 아니라 조그만 배니까 나가서 고기 잡으러 가셨다가 네. 못 돌아오시는 거예요. 아유. 그래서 이제 그 선원은 다 살리고 혼자 못 돌아오신 분이 동상이 아직 있어요 속초에. 근데 이제 어릴 때 그 저기 이제 또리 아빠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을. 근데 또리 엄마를 직접 사셨고 우리 동네에 그러면서 이제 생각했어요. 맨날 그 인사도 하고 막 그렇게 그랬는데 지금도 지냈는데, 계시더라고요. 예, 지냈는데 예. 근데 생각하면서 속초항에 대해서 사랑 노래를 쓸 게 아니라 약간 그런 의미를 좀 담아서 쓰고 싶다. 그래서 이제 배를 나갔다가 못 돌아오는 어떤 간절한 마음을 네, 예, 예. 담아서 속초항 뱃머리에서 저 바다만 바라보며 기다린다. 그런 내용의 곡입니다. 또 그 내용을 듣고 들으니까 또 마음이 아픈 그러니까요, 가사네요. 맞아요. 저희 엄마한테 들려줬더니 엄마가 우셨어요. 아유, 좋습니다. 유미경님도 시작부터 귀 기울이게 되는 곡이네요. 감사합니다. 하셨고 강수미님께서는 간드러진다. 이 표현이 이럴 때 쓰는 거 맞죠? 맞아요. 외국 사람들도 선생님 노래 들으면 오마이갓 브라보 언빌리버블 이럴 것 같아요. 와우. 감사합니다. 또 외국 분들 또 리액션까지. 이선아님은 선생님 대박 나세요. 근데 요 얘기 하셨는데요. 얘기해주세요. 근데 깻잎은 떼어주지 마세요. 제가 질투네요. 왜 그러세요? 깻잎이 뭐라고 먹여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떼어주기만 할게요. 그치. 근데 좀 남지. 좋습니다. 여러 가지. 저희 신승태 씨와 많은 이야기 좀 더 나눠보겠습니다. 예. 3부에도 만나뵐게요. 네. 3부에 만나요.
윤수현의 천태만상 같이 들어요. 본격 트로트 뮤직쇼 윤수현의 천태만상. 오늘 초대 손님 가수 신승태 씨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좋습니다. 저희 신승태 씨에 대해서 많은 분들 알고 계시지만 국악 입문한 지 얼마나 되신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 계세요? 국악 입문은 사실 어릴 때부터 했습니다. 한 9살, 10살 때부터는 했는데 이제 소리는 노래는 네. 경기 소리는 이제 대학 때 했어요. 네. 그 전에는 이제 타악기 정도 농악하고 상모 돌리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역시 흥이 많으시고. 난나나나나나. 그럼 트로트는 얼마나 되셨죠? 이제 장르 트로트는 이제 2년. 2년. 2년? 3년째 이제 그러시구나.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꽤 오랜 세월이네요. 그쵸? 뭐가 오랜 세월이에요? 그래도 오랜 세월이죠. 제 말에 피죠. 아이고, 오래 또 하시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진짜 오랜 세월 동안 이 예술 쪽에서 계속 활동해 오셨네요. 근데 너무 다르긴 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그렇게 막 국악을 하다가 갑자기 이제 이렇게 매체에 와가지고 대중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자, 국악이냐 트로트냐? 아, 또 이제 그런 것도 아이제 트로트죠. 아, 트로트요. 오늘 나왔는데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앨범이요. 예, 예. 네, 그겁니다, 그겁니다. 시원하게 대답해 주셨는데, 자, 밸런스 게임 또 확실하게 요거 예, 예. 요거 선택해 주시고 이유 말씀해 주세요. 네. 박숙자님께서 신스태님 찍고 싶은 광고 있나요? 있죠. 잘생긴 신스태님 화장품 자동차. 이거 너무 어렵다. 아유, 난 다 각이 나오는데 저는요. 자동차. 자동차지. 완전 맞죠. 저는 약간 그 목소리 깔리는 거 있잖아요. 드라이브 어쩌고 저쩌고 조잘조잘 그런 것도 괜찮지. 고급 그런 느낌. 뭐 화장품도 좋고. 근데 화장품은 요즘 또 여러 가지 화장품이 있다 보니까 맞아. 좀 괜찮은 화장품. 아니 뭐 다 좋지 다 좋지만. 아니 근데 이제 자동차 광고가 느낌이 약간 있잖아요. 더 많이 나올 것 같아. 아 그래요. TV에. 그렇죠. 좋지. 그리고 광고 찍으면 준다면서요. 뭘? 그거를 자동차를 준다고 제품을 준대요. 그래요. 그런 찍으면.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화장품 찍으면 화장품 주잖아요. 자동차 찍으면 자동차 줄 거야. 아파트 광고 같은 거 들어왔으면 좋겠네. 아파트 주나? 아, 분양 광고 제가 찍어봤는데 안 줘요? 아파트는 안 줍니다. 안 주는군요. 제가 잘못된 지금 정보를 갖고 있었거든요. 자, 신은주님께서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을 잘하는 애인이냐 아니면 밖에서는 손도 안 잡는 애인이냐 어때요? 공공장소에서 애정 표현 잘하는 애인이죠. 내가? 그러니까 이렇게 만나는 내가 여자친구가 둘 중에 어떠냐 아니면 어떤 게 더 좋냐? 네네 누가 더 좋으냐? 애인님께서 애정 표현 잘하는 애인. 그렇군요. 네. 뭐 별다른 이유는 없고. 아무래도 애정 표현을 잘하면 좋잖아요. 아 그래요. 좋죠. 뭐. 본인은 그럼 어때요? 너무 과하지 않은. 본인께서는 애정 표현을 공공장소에서 잘하시는지. 저는 뭐 그런 거 잘합니다. 그러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없어서 그렇지. 있으면 아주 잘해줄 거예요, 내가. 의지를 다지시네. 없어서 그렇지. 그대라는 꽃 잘 돼야죠. 네. 열심히 파이팅 하시고. 네네네. 아니 진짜 음악을 이렇게 또 하면서 고비도 많았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또 장르도 거쳐 오시면서 좀 언제 가장 힘드셨는지요? 근데 제가 사실 스타일이 뭔가 막 힘들다 이런 게 없어요. 좋네요. 그리고 힘들어도 그냥 지나가면 그걸 잊어버려요. 그래서 그런 고비가 있었나? 난 아무 생각도 없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했죠. 너 그때 그래서 힘들어했잖아. 맞다. 내가 그때 그랬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고비가 하나도 아니야. 다 뼈가 되고 살이 되는 거죠. 아니 멘탈 그러니까 정신력이 좀 강하다는 얘기를 들으시나요? 좀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좀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나는 근데 뭔가 강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 ENFP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성격 유형 검사의 유형인 그렇죠. ENFP.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다. 머리에 꽃만 들었다. 그래서 그냥 세상이 아름다워요. 그래서 뭐 막 이게 막 뭐 막 힘이 들고 막 그런 기억이 없어요, 잘. 그냥 아름다워요. 뭐가 최고예요, 그러면은? 살면서 나는 진짜 이게 최고인 것 같다. 삶에서는 이게 최고다. 밥이 최고지 뭐예요. 아이고 밥을 먹으면 어떻게 되죠? 건강이 좀 그렇죠. 최고잖아요 또. 뭐 내가 못 알아들었네. 아니 진짜 막 이렇게 건강하게 맞아요. 이렇게 건강이 최고죠. 트로트 야생마라는 닉네임답게 건강도 잘 챙기신 것 같고. 네네네. 그래서 더 이 노래가 좀 와닿으셨을까요? 와닿았죠. 이 노래를 받았는데 이건 무조건이지. 무조건 제가 이제 어떤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음악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트로트를. 그러니까 무조건 어르신들한테 이런 메시지를 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건강이 최고다.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항상. 노래 제목이? 건강이 최고다.
자, 이 노래 여러분 건강에 대한 중요성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바라면서 부르나요? 라이브 네, 준비해 주셔요. 라이브요? 네, 샵 1035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의 유료 문자나 또 무료인 고릴라 게시판 이용해서요. 여러분 이 노래 잘 감상해 주시고 감상평 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되셨나요?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건강이 최고다 띄워드릴게요. 라이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세요. 세상을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 행복하게 살려고 얻은 건강이 최고요. 나이 들면 건강한 게 최고 부자다. 돈도 부질없다 명예도 부질없다 건강이 제일 이더라. 아프지 말어라 청춘도 한때더라.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자. 돈 있어도 돈 없어도 건강이 최고요. 살아보니 건강한 게 최고 부자다. 후기 영화 너보다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더라. 잘한다. 야, 헉. 맞아요. 건강이 최고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니 건강이 최고요. 건강이 최고. 행복하게 살려고 얻은 건강이 최고요. 나이 들면 건강한 게 최고 부자다. 돈도 부질없다 명예도 부질없다 건강이 제일 이더라. 아프지 말어라 청춘도 한때더라.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자. 돈 있어도 돈 없어도 건강이 최고요. 살아보니 건강한 게 최고 부자다. 후기 영화 너보다도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최고더라. 후기 영화 너보다도 건강이 최고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건강이 최고입니다. 야, 이렇게 호소력 이씨 건강이 최고라고 네네네네.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예예예 건강이 야. 최고예요 여러분. 건강이 최고죠 그렇죠? 건강이 최고. 제가 아까 못 알아듣고 밥이 최고라 그랬네. 아 근데 이게 전 제약회사나 네. 뭐 영양제 뭐 요쪽 예. 광고 노려봅니다. 건강이 그렇죠, 최고다. 그렇죠. 그래서 홈쇼핑 이런 데 있잖아요. 건강식품 막 팔면서 그쵸, 나가면서 건강이 최고. 이거 무조건 나와야 돼요. 건강이 왼쪽 귀에 오른쪽 귀에 박혔어요. 네, 건강. 그쵸, 박혔죠. 끊임없이 건강이 최고다. 무조건 그쵸. 최고입니다. 여러분. 헬시한 삶을 추구합니다. 강수민님께서 오마이갓 승태 오라버니 못하는 게 진짜 없네요. 이 노래요 노래방 가서 친구들에게 부르면 인기 짱 먹을 듯. 그죠 맞아요.
요즘 젊은 친구들 맞아요. 남녀노소 누구나 불구하고 건강은 최고거든요. 예. 젊을 때 잘 지켜야 되잖아요. 맞아요. 지켜야죠. 얼마나 또 힘듭니까 요즘. 맞습니다. 또 이러고 저러고 일하고 이러시느라. 자, 김윤자님께서 역시 라이브의 황제입니다. 건강이 아, 네, 최고더라. 팍팍 듣겠습니다. 네, 팍팍 들으세요. 하셨고 박숙자님 소개해주세요. 네, 노래교실 선생님께 승태님 노래 추천해야겠어요. 빨리 연습해서 저도 불러보고 싶어요. 건강이 최고니까. 어 맞아요. 건강이 최고입니다. 김아연님은 예. 승태님 아, 저 보는 라디오 보라로 네. 땡겨 보셨어요. 예. 웃을 때 그 네. 주름마저도 사랑스럽네요. 땡겨 보지 마세요. 그 주름에 퐁당 빠지고 싶어요. 빨리 줄여 줄여. 예, 줄여. 어 퐁당 빠지고 싶어. 아주 그게 뭐라 그럴까요? 뭐 주름이 참 관상학적으로 좋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뭐 웃을 때 생기는 주름 괜찮대요. 그러니까 좋은. 저는 뭐 이렇게 막 보톡스 이런 거 안 맞습니다. 아. 웃을 좋아요. 때 생기는 거는 뭐. 웃음이 탁 아름다운 네, 남자 네. 신승태 씨. 감사합니다. 이재희님은요. 네. 어 신승태 씨 너무 좋아하는데 자주 좀 나와주세요. 네, 자주 불러줘야 나오는 거예요. 이 뒤에 이분은 사람 보실 줄 아셔. 예. 순수한 웃음이 참 좋아요. 감사합니다. 순수가이? 예, 순수합니다 저. 어 그러세요? 알 인정? 순수? 인정하잖아요. 인정, 인정이지, 맞아요. 인정이지. 맞아. 순수한 남자. 네. 진짜. 왜 이렇게 뜸을 들이죠? 바로바로 좀 도와주세요. 순수. 근데 저는요, 참 무대 위에서 진짜 신승태 씨 뭐라 그럴까요? 혼이 느껴진다고 할까나? 뭔가 순수한 혼, 이 영혼을 그 맞아. 예술에 불태우는 그런 순수하죠? 느낌이 확 들어요. 네, 진짜. 저 순수합니다. 9391님 소개해 주세요. 누가 꽂힐까요? 우리 신승태 가수님이요. 오, 저 이런 말 진짜 못하는데 아 진짜 못하는 인간인데 우리 가수님만은 예외. 사람을 홀리는 꽃으로 인정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여러모로 신승태 씨의 이 앞으로의 활동이 참 기대가 되는데요. 네. 소원이 뭐예요, 신승태 씨? 뭐 큰 대단한 소원 없죠. 저는 항상 소망하는 것은 세계 평화. 예. 피스. 예. 피스 진짜로 세계 평화. 모두가 웃으면서 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다 행복하고 내 주위의 사람들 행복하면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행복, 우리나라가 행복하면 또 세계가 행복하고. 웃는 아니, 일만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또 아시는 분들도 아시지만 퓨전 국악밴드 싱싱으로 활동할 때는 미국 네. 공영방송인 NPR의 대표 프로그램인 뮤직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에 우리나라 최초로 출연을 네, 하셨었는데 맞아요. 어떻게 보면 트로트인으로서 신승태 씨가 최초로 최고로 좀 어떤 걸 해내고 싶은지 어떤 타이틀을 좀 갖고 싶어요? 근데 이미 다 선배님들이 하셨지 않았을까요? 최초로 하는 거 더 이상 뭐가 있을까? 그래도 뭐 그 가운데서 뭐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한 번도 나중에... 그런 고민 안 해. 아니 윤수연 씨 있어요 그런 고민? 아유 나 입 밖으로 꺼낼 수가 없지. 아 뭐 있긴 뭐가 있구나. 아니야 나는 안 해놔. 네네. 자 아, 여기서 속에, 깊은 곳에 나 좀 알려줘. 나도 아니, 그거 똑같은 거 할래. 아, 왜냐면 제가 인생에 뭔가 뚜렷한 목표가 딱 있어가지고 나 이걸 이루겠어. 이런 아니야.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도 그런 스타일은 아니에요. 아, 그래가지고 뭔가 사는 예. 거지 뭐. 예, 예. 신곡 발표 이제 잘 되면 되지 뭐. 그쵸? 이건 무조건 깔고 가는 거죠. 무조건 잘 돼야죠. 예. 어, 무조건 잘 돼야 되는 곡. 바로 어떤 곡이죠? 그대라는 꽃. 요게 노래가 너무 좋아서요. 저희가 네. 음원으로도 한번 다시 한번 또 이런 방송 좋죠. 있습니까? 없어요. 슥 띄워드리면서 제가 그러니까 저한테만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요 좀 많이 불러주세요.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 노래 띄워드리면서 신승태 씨와 인사 나누겠습니다. 끝났어요? 네, 저희 한 시간 나는 어디 가면 꼭 이렇게 금방 끝나더라. 뭐 나는 어떠셨어요? 천태만상 가족분들 오랜만에 만났는데 저 오랜만에 왔습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죠? 건강이 최고입니다. 건강하시고 여러분들은 다시 그대라는 꽃으로 피어날 거예요. 속초항 뱃머리 속초에 가서 꼭 들어주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네 앞으로의 활동도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첫 공개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감사하죠.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 신승태 씨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에러, 에러, 에러.